오늘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요 12번째 왕인데 그의 손자 14번째 왕인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그런 왕이에요. 그는 20살에 왕이 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요담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아 왕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는요 나중에 비록 그가 교만해져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비교적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왕이었고요. 또 아버지였던 요담 왕도 비교적 끝날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담이나 할아버지 우시아와는 달리 그는 우상 숭배에 몰두한 왕이었어요. 그는 시종일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평가했는지 2절 중반부터 4절까지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첫째,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산당 또 작은 산 위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식을 그 인신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처럼 아하스는 악을 행한 왕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데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우상 숭배였죠. 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주로 암몬 사람들이 이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은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그런 파괴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파괴의 신의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암몬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이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의 믿음, 이 몰렉 신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식이 그 불에 떨어져 죽는 순간에 눈을 꿈쩍거린다든지 가슴 아픈 표정을 하면 신이 노한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인신제사를 따라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그의 말년에 여러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몰렉을 섬기는 그 신당을 산당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왕 중에서 16대 왕 요시아의 이르러서야 이런 끔찍한 관습을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왕들은 그냥 백성들이 그렇게 몰렉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솔로몬 이래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가 주로 행해지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남서쪽 성벽을 따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건설된 그 성이잖아요,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짜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뭐 이렇게 두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주로 사람들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역사에 보면은 그 인신제사를 드리려는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거기 줄을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아하스 왕,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번째 아하스 왕과 그의 손자가 되는 14번째 므낫세 왕이 인신제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했고,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에 거대한 화장용 제단인 도벳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시면 그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도벳사당을 만들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이제 대략 비슷한데, 저 몰렉신이 이렇게 재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구리로 된 그 신상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화목으로 불을 떼요. 그럼 이제 아들을 그 몰렉신의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타면은 그 아이가 이제 밧줄에 묶여 있는데 이제 그 뜨거워지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불에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버지가 가슴 아픈 표정이나 이런 걸 지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어린 아이들이 그 몸이 불타는 냄새가 유일하게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인신제사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 그리고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수백 년 된 이 고목들, 큰 나무들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큰 나무들에는 이런 그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있었어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 그들이 행하던 풍습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쁜 짓은 금방 배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하스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의 내용을 아하스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그의 악한 행위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8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 제단을 쌓고 또 각 지역마다 산당을 짓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어요. 그는 제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종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했죠. 이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짜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감당을 못했어요. 결국 아하스는 할아버지 우시아 왕 때 회복했던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항구였던 엘랏을 아람에게 도로 빼앗기고 말았죠.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게 패하는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뭐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패배한 원인은 아주 간명해요. 분명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역대하 28장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그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쳐서, 여긴 아람 군대예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대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의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 하면 비서실장급이죠. 그리고 총리 대신 국무총리급 아닙니까? 그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참패를 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려간 유다 포로가 2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용사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간 거예요. 또 많은 전리품을 빼앗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우상숭배의 대가가 참혹하죠.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서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산더미 같은 전리품을 이제 빼앗아서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렇게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던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를 하고 나와서 길가에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 행진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타락한 나라에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선지자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오뎃이 기세가 등등해서 포로를 이끌고 전리품을 들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친 내용이 역대하 28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참 중요한 얘기죠. 동족이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관계가 됐긴 했지만 동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 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결코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를 가져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 전쟁을 했더라도 그렇게 무참히 동족을 살육하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고 전리품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선이 있는데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을 했다. 동족 간에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오뎃이 한 얘기가 너희가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희희낙낙할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를 했다면 너희도 저들의 패배를 보면서 그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타인이 실패한 거 기뻐하거나 뭐 쌤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도 실패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 오뎃 선지자의 말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 오벳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예요. 아무리 나라가 갈라져서 싸웠어도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져서 뭐 지금 80년 가까이 분단돼 있고 뭐 전쟁도 치르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형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북왕국에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질타를 했어요. 이 오뎃이 그렇게 질타를 했을 때 에브라임 자손 우두머리 가운데 요아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 그리고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그리고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오뎃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오뎃의 말이 옳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역대하 2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그 네 사람이에요. 우두머리들이에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따뜻한 장면이죠.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 전쟁, 뭐 살육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옷을 입혔어요.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상처난 사람들의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참 아름다운 행동이죠. 흐뭇한 장면이에요. 비록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포로를 환대해서 돌려보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참 80년 세월 분단으로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리고 동족 상쟁에 가슴 아픈 전쟁도 치렀지만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이고 형제 자매예요. 돼요.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북한의 평화와 또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뺏어야 될 그런 영토, 그런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대 선지자도 그랬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를 살육한 일과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자신들도 남유다와 다를 바 없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런 자각에서 나온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아람이라는 외세와 연합해서 동족인 남유다를 참혹하게 유린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앗수르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보다도 136년이나 앞서서 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국제정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외세를 끌어들어가지고 형제국가인 남유다를 쳤잖아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예요. 그들은 결국 외세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외세를 의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나라만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아하스 왕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참혹하게 패한 아하스 왕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포로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지 한번 자기를 성찰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람보다 더 힘이 세다고 여겼던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요. 여기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여기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 앗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요. I'm your servant and vassal. Come up and save me.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누구의 서번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서번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앗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서번트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Come up and save me.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여러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앗수르 왕이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련과 실패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 누구라고 믿고 계세요? 어려울 때마다 친구 의지하세요? 가족들을 의지하세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세요? 어디 줄이 어디 있나? 백이 어디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계십니까? 결국 아하스는요,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가로 굴욕적인 주종관계를 맺어요.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자막이 안 뜨는데요? 장로님, 이게 자막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 다시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은 누구 거예요? 백성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앗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구한 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앗수르의 도움으로 아람의 침략을 막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맞으면 다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후에 끊임없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제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소국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의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지 않아요. 절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량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 침략을 받곤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대 우리나라 왕들의 관심사는요 누구 편에 붙을 건가요? 중국 편에 붙을 것인가? 일본 편에 붙을 것인가? 근현대사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처하다 보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세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 몰려들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나라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남의 나라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을 혈맹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중국과 북한이 조중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도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전쟁에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조중협력 그 조약에 보면 그들을 혈맹이라는 표현을까지 쓰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자국의 이익에 반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스 왕은 이런 역사의 교훈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결국은 아수르를 선택하는 그들을 의지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아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청한데 그치지 않았어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데 열왕기하 16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네요. 예. 자 보세요.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개입을 해서 아람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메섹을 간 거예요. 다메섹에 갔더니 아람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기 신전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우상 숭배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런 제단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제단을 말하자면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이런 제단을 빨리 지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왕 아니요? 나간 왕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아하스가 보낸 이방 신전의 제단 구조와 양식을 전달받은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본따 가지고 제단을 만들으라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손발이 척척 맞고 있어요. 도면을 보내니까 왕이 돌아오기 전에 후다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을 보고 감탄해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자고 한 왕이나 왕이 그런다고 그냥 손발 척척 맞춰서 제단을 만들어낸 이 제사장이나 이 초록이 동색이에요. 더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참 놀라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악을 행하는 데는 사람이 신속해요. 좋은 일 하는 데는 꾸물럭거리는데 악을 행하는 일에는 이렇게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탁 만들어 놓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왕이 왔을 때 기뻐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때로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하고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우시아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그 80명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우시아 왕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게 원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 왕과 한통속이 돼서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권력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돼요.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제사장이고 이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우리아라는 제사장이요,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이사야가 제사장 우리아를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 제사장은요 참 진실한 증인이었어요.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렇게 칭찬받던 선지자 우리아가 이제 변질한 거예요. 마땅히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그의 악행을 가로막아야 할 책임을 지었던 우리아가 안타깝게도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돈맛을 봤기 때문일까요? 권력의 부스러기를 나눠먹었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스스로 알아서 왕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아하스의 시녀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었는데 이 남유다에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전쟁광이 돼서 그 폭압의 정치를 펼쳤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때 히틀러에게 굴복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교분리예요. 교회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해갈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시녀가 되었죠. 그때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예요? 정교분리예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한국교회 역시 독재자를 칭송하고 그들의 시녀로 전락했어요.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예요? 정교분리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증오의 정치를 펼 때도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시녀를 자청하고 나섰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백성들을 일깨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 왕은요, 와보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린 데 그치지 않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가져다가 새로 만든 제단 옆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제단을 본떠 만든 제단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아하스의 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행은요, 또 다른 악행을 불러오는 습성이 있죠. 18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부분이 out of the temple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밖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에요. 언제 쓰기 위해서?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구를 두려워해서? 앗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 밖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윽고 에돔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그러니까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된 이유겠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에 빼앗긴 유다 성읍은 쉐펠라라고 하는 유다 평지의 아주 기름진 그런 평야지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호남 평야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곡창지대를 빼앗긴 거예요. 이 정도 시련을 겪었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다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요, 결국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이후에 이 디글라필레셀 이름이 자주 나올 텐데 그는 아수르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아람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 애굽에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야심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침략할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의 군대를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커니 하고는 이제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그 핑계를 대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28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당황한 아하스 왕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덜 줘서 그런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미 국고가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재정상태가 파탄징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긁어모으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방백들, 다시 말하면 지방 유지들의 돈까지 다 뺏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성전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 지방 방백들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자신의 재물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 그리고 방백들의 재물까지 다 뺏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왕을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수르 왕을 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 역대하 28장 21절 마지막 대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결국 인간의 잔꾀, 자기의 탐욕에서 나온 어떠한 방법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기인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얄팍한 술수에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노력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혹시 사람 의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역대하 28장 2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람이요,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곤고할 때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악에 빠진 사람은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역경을 만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혹시 우리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의 직면에서 더 독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스 왕의 죄악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보식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다의 왕인 그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했던 아하스의 운명은 저들 우상 숭배자들, 저들 이방 손들에 의해서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대목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더라. 우상에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를 의지했더니 그 신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망한 아하스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8장 27절이 그의 운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는 죽어서 선조들이 묻힌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장사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공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권력 앞에, 재물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